that's just my two cents. We'll see what happens next year, but until then, I'm just holding out. 색깔 나누고 있어. 너 엄마냐? 갑자기 이거는 왜 하기 시작한 거야? 서? 자. 여기다가 흰색, 검은색. 흰색이 두 개, 칸이 있어야 돼. 흰색 두 개 있어야 되고, 검은색이 하나. 파란색 이렇게 쓸래? 아니면 이렇게 쓸래? 하얀색, 검은색 쓸까? 그래, 그래.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어, 아니야, 아니야. 죽지 마. 안 돼! 안 돼! 게임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안돼 안돼 죽지마 안돼. 엄마 줘봐 이 게임. 이거 엄마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이렇게 막 무조건 누르면 또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착착착 알아. 유주의 가방 소개 시간입니다. 일단 이거 미니블럭 가져왔어요. 네. 이거 가져왔고요. 그거 뭐였죠? 게임기요. 네, 물게임기 이거. 혹시 몰라가지고 밴드도 좀 가져왔어요. 오, 준비성이 철저하시군요. 수학놀이를 계산기도 가져왔고 손목시계도 가져왔어요. 오. 혹시 몰라가지고 시계가 없을 수 있으니까. 네. 운전대. 밤에 너무 어두워지면 잘 안 보여가지고. 운전대. 마음 싸움 좀 가져왔고요. 이렇게 피규어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은 원래 이거 픽 소리 나거든요. 그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렇게 목에 차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전등이에요. 왜냐면 밤에 너무 다크해지면 또 좀 켜진 건데 좀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피카츄 전등. 네, 피카츄 전등. 리코더 가져왔고요. 근데 지금 가지고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왜 필요하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린 게 있는데 여기 있어요. 도그맨이라는 여기 캐릭터. 어떤 만화가 있는데 만화책이 있는데요. 얘는 주주 귀여워. 주주라고 하는 푸들이고요. 잘 그렸다. 그다음 얘는 이름이 닐필이에요. 닐필이. 네. 잠깐만요. 그다음 얘는 제가 좀 그렸는데. 몰린데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잘 그렸네요. 노트, 아주 예쁜 노트 가져왔을 거야. 뭐가 적혀 있나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빼 노트인가요? 네, 쓸 거예요. 그다음 책. 사자 수학을 읽으시네요. 네, 그다음 어린이 속담. 아, 속담. 이 시리즈 진짜 좋아하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배우기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만화고 되시거든요. 끝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 찍고 있어? 그럼 이거에도 찍혀? 맛있겠다. 나는 퀘스천이 있어요. 뭔데요? 혹시 접시를 모자처럼 쓴 적 있나요? 생각만 해도 뜨거워요. 무서워. 생각만 해도 뜨겁네 이게. 우와 맛있겠다. 면이 맛있겠다. 두꺼워서.
나도 맛있는데? 구독, 구독. 오, 식혜를 너 어디서 샀어? 이거 한국마트. 현대. 현대마트. 없는 게 없군요. 살이 있어. 야, 채 좀 줘. 그거 왜 안 온다 했어? 옛날에 아빠가 중학교 때 배드민턴 부였어. 말아봐. 그러니까 지금 많아 보이는데 하면 안 많아. 하던가. 알차게. 뭐야?
아, 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감을 익혔나 봐. 운동 잘하네. 윤주가 운동을 진짜 잘해. 자, 마지막 저녁. 내일이면 갑니다.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 닭고기탕은 이제 완전 뭐 뚝딱이네요. 양념 아예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있잖아,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8살 버릇이 8살까지 가? 3살 버릇 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색깔을 잘 지어야 된다. 근데 고칠 수는 있어. 근데 고치는 게 힘들어.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8살까지 가. 그러니까 3살 때부터 버릇이 잘 지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 이제 나 반전 버릇 생각해. 있어. 있어. 뭐 있어? 또 있어. 이거. 이건 버릇이 아니지. 아니, 아빠한테. 아빠 보면서. What's your name? My name is Sean. Sean. And what is this? Nose. What am I holding? Nothing. Then Sean knows nothing. Knows nothing. 테니스? 어디? 오뎅탕이랑 먹으니까 역시 합체가 좋네. 그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탁구도 잘 쳐. 탁구였어. 아니 잠깐만, 이상한데. 아 진짜 중3 때 탁구였어. 아니 그 야 고1 때 고1 때. 아니 뭐가 자꾸 부가 바뀌는데. 고1 때 탁구부. 아 저거 저거 뭐야. 저 특별활동. 잠깐만. 제가 그러니까 뭐 언제 때 뭘 하고 언제 때 뭘 한 거야. 중학교 때 축구부. 중학교 때 이제 방과 활동으로 이제 볼링. 아 볼링이래. 볼링. 많이 한 거 같은데. 볼링. 초등학교 때는 개주선수. 높이뛰기 그때 배면뛰기를 내가 중학교 때까지 계속 반대표로 단거리 나갔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못 나갔어. 왜냐면 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 피지컬이 딸리면 진짜 안 된다는 걸 내가 근데 찰떠가지고? 아니 아니 키 큰 애들이 확실히 그치, 그때는 이제 완전 성인 체격이니까. 그리고 오래 달리기는 잘 못했고. 그래서 내가 오래 달리기 되게 못했거든. 그래서 군대 갈 때 내가 되게 막 무섭거든. 구부 맨날 한다. 근데 꼭 가니까 되더라고. 맞을까봐. 맞을까봐. 근데 8km 구부도 했어. 나 그리고 하프 마라톤도 했어. 군대 가서. 별거 다 했네. 그래갖고 내가 테니스 했고. 댄스 스포츠 한 번. 나도 그거 했는데. 근데 웃긴 건 내가 그거 에이플 받았어.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댄스 스포츠는 이제 스포츠다. 불살 통통이. Don't call me 불살 통통이. 두터기. Don't call me 두터기. 다람쥐. Don't call me 다람쥐. Squirrel. Don't call me squirrel. 뭐라고?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안 돼.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던질 수가 없어? 엄마 생각엔 그게 잘 될 것 같아. 이 예쁜 포장지가 탈 들어가는 건 싫어. 오! 오 엄청 잘 던졌는데. 어, 탄다. 오. 드디어 오로라가 나오고 있어요. 우와. 여기 치고 옆으로 넘겨.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이고! 어기야, 디어차. 노래가 근데 맞아?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차. 햇놀이 하자, 한다. 이렇게. 어때? 아, 저거.
어제 잘 잤어? 응. 어제 좀 뜨끈뜨끈했지? 저거 붙이고 잤더니. 응. 너무 더웠어. 팔은 어때? 응? 팔. 조금 아파. 어디가 제일 아파? 여기. 여기? 아. 잠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화장실에 잠깐 놓고 나왔다가 잊어버린 줄 알고. 근데 그걸 이제 가져간 거야? 그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줄 알고? 나 처음에.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이야. 내가 청소하는 분이 그거를 하고 가고 로스트 센터에. 아 다행이다. 아빠 이제 한번 치자. 애나버는 살만한 곳이. 아니 유주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유주가 아빠 오자마자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유가 아빠. 어이씨 다행이다. 어이씨 다행이다. 아 미안해. 뭐야? 어 어때? 반씩 나눠 먹어. 오빠 한 개 먹었지? 어디서? 이거 더 이거 먹겠다. 어. 두 개 먹고 오늘 한 개 반씩. 아저씨. 잘 먹었어. 저 옷 되게 잘 어울리네. Responsible and safe word and tea. 골라 먹어 알아서. 와 남는 거 하나. 아이스크림 유주 하나 골라. 그거 골랐어? 난 똑같은 거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좀 쏠렸는데. 진짜 폭탄 크림이네 그냥. 어때? 맛있어? 이 코펠을 또 썼네. 엄마 나는 어렸을 때 젖병을 거부하지 않았지. 응. 나는 그냥 주는 대로 다 잘 먹었어. 토토는 젖병을 좀 거부하고 있어. 난 열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광고에서 이랬잖아. 진, 라면 좋아해? 아. 이랬잖아. 그 BTS. 어. 진 오빠한테. 어. 엄마랑 먹어야지. 오늘은 비 날씨 어떡해? 엘리멘탈 보는 날. 아우이네요. 한번 팝콘이랑 좀 섞어 먹을까? 아니. 왜? 그건 너. 그냥이 원래 더 맛있는데. 제일 쌀쌀. 근데 나 잠깐만 그거 체리 맞아? 나 그거 피넛버터랑 이런 거 딸기잼이랑 이런 거 좀 보내주면 안 돼? 너 나초지? 25까지 켜. 영화를 좀 크게 봐요. 30까지 켜.